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이 8월 말 정도였죠. 그때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짤막하게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우선시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금리가 5월 달까지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로 치자면요. 한 3.7%를 넘었다가 다시 이제 3%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금리가 또다시 오르다가 미 연준 의장이 파월의 발언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뭐 3.6% 이 정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 이 정도 금리 같으면 이제 충분히 괜찮다 하고 이제 회사채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금리와 물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접근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한 실질금리는 우리가 보는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년 국채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라고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3-8이 되니까 이제 -5%가 실질금리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급등할 때 이런 때는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일시적으로 물가 급등이라는 충격 때문에 시장이 불균형에 빠지고 상당히 불안정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화폐 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물가란 요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물가란 요인을 확 빼버리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빼버리고 실질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금리 전망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느냐 하면은 실질금리가 충격으로 균형을 벗어났는데 다시 이것이 장기 정상 상태 혹은 균형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물가 상승률과 명목금리를 얼마 정도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분석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은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기관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실질금리라든지 물가상승의 쇼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70년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가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마샬 플랜을 1947년부터 쓰기 시작했죠. 전쟁 이후에 전쟁의 파괴를 겪은 나라들의 이제 부흥 플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이제 달러를 왕창 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이제 수요 촉진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50년의 회복을 가져오고 이제 196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한마디로 흥청망청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70년대 쇼크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 60년대를 고고 이어 이렇게 불렀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아주 원기 왕성한 그런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 물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닥쳤는데요. 이때 물가 쇼크가 오기 전 한 10년, 20년 전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2000년대 역시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면서 세계는 경제 성장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 증가를 한번 보면요. 미국은 2000년에 37,000달러에서 지금 63,000달러가 되었고요. 중국은 900달러에서 거의 10,000달러가 됐으니까요. 뭐 대단하게 11배 정도 증가했죠. 우리나라 역시 이제 10,000달러에서 34,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물가에서 경제가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일컬어서 Great Moderation, 대안정기라고 불렀습니다. 참 비슷하죠. 서로 다 참 유사하게 수요가 상당히 증가해서 경제가 좀 팽창을 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 충격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는 73년, 78년에 이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2달러대에서 30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이제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급 충격이 이제 닥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한번 쇼크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를 상승하는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쇼크가 바로 나타나게 되었냐면은 말씀드렸듯이 과거 한 20년 동안 상당히 확장기를 겪었던 것이고요. 확장기를 겪은 뒤에
공격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갑자기 안정돼 있다가 이제 쇼크로 급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잘 가다가 쇼크를 받았던 것이 70년대 삐죽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쇼크로 확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와 2020년대는 오랜 기간 확장 경제 이후에 D연 공급 충격이라는 이런 요인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금리나 물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요. 70년대 금리를 10%포인트나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그 당시 워낙 높아서 실질금리는 역시 그 당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크게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그때부터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명목금리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켜 놓았는데 물가상승률이 뚝 떨어지면서 이때 보면은 실질금리는 70년대 후반 70년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다시 8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큰 폭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널뛰기 하듯이 이제 스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제 80년대 들어서 물가는 급하게 떨어진 반면 금리는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물가상승률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조를 해보시면요. 물가상승률이 툭 떨어지고 난 뒤 다시 이제 8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또 한번 물가상승률이 조금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생적인 쇼크가 한번 크게 닥치면은 한 번으로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한두 번의 여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겠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이제 여진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제 2020년 이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물가가 금리는 낮았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질금리는 이미 그때 마이너스 3% 정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5%를 훌쩍 넘어버렸죠. 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이제 금리가 너무 못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70년대보다도 오히려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물가 상승한 것만큼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못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 이제 늑장으로 대응했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금리 수준을 본다면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를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경기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실질금리고요. 실제 적정한 실질금리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질금리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실질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균형의 실질금리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균형의 실질금리가 대체 몇 퍼센트일까 하는 것인데요. 미국 기준입니다. 0에서 한 1%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단순하게 실질금리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큰 쇼크가 없을 때는 0에서 1%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2020년에는 물가 쇼크라는 것이 크게 작용해서 많이 이탈했지만은 이제 이 물가 쇼크가 사라지면은 다시 이제 실질금리는 0에서 1% 수준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실질금리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질금리를 추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이제 이 부분을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스왑, 인플레이션 기대 서베이, 이런 것 등등을 반영해서 이제 추정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단순하게 그린 실질금리는 뾰족뾰족하게 움직이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계산한 실질금리는 부드럽게 그 중간 정도 선을 이렇게 쭉 가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22년에는 이 갭이 아주 크게 확대되죠. 이게 내년에 가서는 이제 균형점으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0에서 한 1%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10년간
단순하게 시장의 실질금리가 움직인 것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0에서 1%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이 둘을 참조할 때 적정한 실질금리가 대략 0에서 1% 정도 사이고 내년에는 실질금리가 이쪽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금리가 내년에서 어떤 식으로 0에서 1%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뚝 떨어지고 명목금리는 대략 이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실질금리가 0에서 1% 정도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기준한다면 3%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상승률도 대략 3에서 4% 이 정도 사이 정도로 이제 움직이면 내년에 적정한 실질금리인 0에서 1% 이 사이의 범위 내로 실질금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 같은 경우나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이 3에서 4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에 비해서는 이제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0년대도 그랬고요. 워낙 올해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요. 그게 내년에는 백래시가 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상승률 측면에서는 많이 기술적으로도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명목금리는 올해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오르지도 않고 그 수준에서 대략 3%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채를 산다든지 할 때 야 금리가 또 오르면은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지금 채권을 사도 될 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씩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또 그 저점을 뚫고 금리가 툭툭 4% 이상 오른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현재 이제 마이너스 5% 수준 실질금리는 내년에는 대략 0에서 1%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10년 기준 채권금리가 지금 3% 정도 전후를 보일 것 같고요. 물가상승률은 역시 3%, 3,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 10년 국채금리는 미국보다 대략 0.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략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이제 3.5% 정도 전후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일 요즘은 이제 회사채라든지 채권 투자도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회사채가 대략 4에서 5% 수준. 그 수준의 우량 회사채.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라요. 우량 회사채는 괜찮은 투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 충격을 워낙 많이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가 일종의 궤도가 있다면은 그 궤도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2023년 내년에 가면은 이 궤도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이제 궤도로 들어가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질금리 이런 것들이 우리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이제 궤도로 접어들어서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